네, 안녕하세요. 레플리카 MT입니다. 아마 어저께 날짜로, 10월 31일 기준으로 아마 저희 구독자가 5,000명이 된 것 같습니다. 실제 유튜브를 저희가 시작을 한 게 한 2년 정도 됐는데, 뭐 2년에 5,000명이다. 그러면, 잘 만드는 유튜브는 채널은 아니죠. 아시겠지만, 뭐, 이게 아마추어 수준이고, 철저하게 취미생활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만들어지는 채널이기 때문에, 아마도 이제, 저희가 그 구독자 수를 늘린다든지, 그다음 조회수를 늘린다든지, 이런 거에는 뭐 크게, 뭐 별로 임팩트가 없는 채널, 이렇게 보면 될 것 같고, 저랑 지금 같이 우리 리뷰를 하고 있는 우리 후님이나, 뭐, 이 자체를, 뭐, 취미생활의 연장, 아니면 새로운 매체에 대한 뭐 어떤 호기심, 뭐 이런 차원에서 이제 우연찮게 시작을 했고, 그게 벌써 이제, 2년이 넘은 것 같아요. 2년이 넘었고, 그 과정에서 구독자가 이제 5,000명까지 달성이 된 것 같습니다. 어쨌든, 시청을 해주시고, 구독을 해주신 분한테 뭐 이 자리를 들어서 감사의 말씀 드리고요. 뭐, 아시겠지만, 뭐, 지금, 축구 리뷰를 하고 있는 것들이 많고, 또 이제 그런 것들의 구독자 수, 그 다음 조회수,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저희랑 사실 비교가 안 돼서 뭐, 이건 순수하게 그냥 아마추어 차원에서 하는 리뷰이기 때문에, 구독자를 엄청 늘린다든지, 그 다음에 시청수, 조회수, 뭐 이런 걸 엄청 늘리거나, 그래서 뭐 이걸 가지고 돈을 벌거나, 하는 거는 뭐, 아예 처음부터, 기대를 하진 않았고, 다만, 리뷰를 하면서 제가 이제 느끼는 것들이, 초반에 많이 느꼈던 거, 그 다음 리뷰를 시작을 할 때 우리가, 알게 된 것들, 국내 축구 리뷰를 하고 있는, 이 나름대로의 시장이라 할까요? 뭐, 거기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들이, 우리가 알고 있는, 이제, 제가 알고 있는, 우리 후님이 알고 있는, 이제 일반적 상식, 아니면 기본 상식과는, 좀 동떨어지거나 뭐 잘못된 것들이 너무 많다. 이제 거기에 이제 그런 부분들 때문에 아마 2년 넘게 이 리뷰를 계속 해오고 있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다른 분들이 이미 아마 그 리뷰를 뭐 다른 채널 축구 리뷰하는 분들과 많으시니까 그런 분들이 아마 리뷰를 잘 해가고 있다고 생각이 들었으면 좀 하나가 그냥 그만뒀을 거예요. 뭐 요 정도, 뭐, 몇 가지 주제를 가지고 리뷰를 하고, 우리 또 후님도 뭐, 생업이 있고, 저도 생업이 있고 하는 차원이기 때문에, 크게 뭐, 리뷰를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뭐, 해야 된다, 이런 생각 없이, 그러니까 일종의 의무감 같은 거 없이 그냥 편안하게 하고 싶은 대로 하고 말 수도 있었지 않을까 생각이 들긴 하는데, 비교적 꾸준하게 그래도, 영상을 계속 뭐, 올리고, 하는 거. 사실 영상을 만드는 것 자체가 크게 어려운 건 아니고 또 이제 편집에도 아시겠죠 뭐 저희가 편집이라든지 화면을 아름답게 만들다 하는데 뭐 엄청 공을 들이고 하는 뭐 그런 것들은 아니라 그냥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잘 전달이 될 수 있도록 꽤만 관심을 갖고 있는 채널이고 그게 이제 저의 한계이기도 하고 이제 같이 하고 있는 우리 후님의 한계죠. 요즘 이제 후님이 뭐 여러 가지로 다양한 뭐 시도를 하면서 새로운 재미를 좀 추구를 하고 있긴 하지만, 뭐, 그렇다고 해서, 이제, 이 채널이 뭐, 엄청 유명해진다든지, 아니면, 인플루언스가 된다든지, 뭐, 아니면 시장에 영향을 준다든지, 뭐, 이제, 그럴 가능성은 뭐, 없다고 보기 때문에, 이렇게 저희는 이제 편하게 할 수 있는 여건이 되어 있는 것 같긴 해요. 그러니까 뭐, 축구에 뭐, 나이키나 아디다스 제품을 깐다라 해도 마찬가지고, 국가대표 손흥민을 까든, 박지성을 까든, 뭐, 보는 사람이 많지가 않기 때문에, 저희가 하고 싶은 걸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여건이다. 이제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도 그동안에 저희가 하면서 이제, 적은 구독자, 그 다음에 낮은 조회수에도 불구하고 나름대로 재미를 느끼는 것 중에 하나는, 저희가 하는 대부분의 내용, 아니면 상당한 부분의 내용에 공감을 하시는 분들이 계시다 하는데, 굉장히, 고무된다고 할까. 그러니까, 축구화 뿐만 아니라 경기 리뷰 이런 것들을 통틀어서
저희 채널 아니면 저희가 보고 그 다음에 뭐 축구하든 경기든 뭐 분석하고 나름대로 해석을 하고 하는 그런 것들을, 그런 과정들, 그런 생각들, 그런 생각의 배경들, 이런 것들을 이해해 주시고 그 다음에 재밌게 봐주시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아마 2년 넘는 기간에도 그래도 뭐 꿋꿋이 할 수 있게 됐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뭐 늘 봐주시는 분들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그렇게 늘 봐주시기 때문에 뭐 다른 축구의 리뷰 채널에서는 잘 하지는 않지만 저기 라이브 같은 것 하는 이유 중에 뭐 이유도 결국에는 이제 소통이죠. 소통. 저희가 일방적으로 제가 리뷰를 한다는 거는 제 관점에서, 제 사용 습성에서, 아니면 제 경험에서 우러나오는 여러가지 내용을 가지고 한쪽에서, 그러니까 저로부터 시청자 쪽으로 일방적으로 정보가 전달이 되죠. 거기에 뭐 제 리뷰에 동의를 하시는 분도 계실 수 있고 안 하시는 분도 계실 수 있겠죠. 그런데 이제 그렇게 되고 뭐 그렇게 해서 유일하게 할 수 있는 소통 채널은 이제 댓글이라든지 이런 거겠지만, 어쨌든 그런 것들은 또 한계가 있으니까. 그래서 라이브 같은 걸 통해서 좀 더 다양한 그 소통을 할 수 있는 점,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저희 채널이 갖고 있는 장점이고, 또 제가 할 수 있는 거, 또 하고 싶은 영역 중에 하나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긴 합니다. 어쨌든 뭐 그 채널을 이렇게 끌고 오는데 가장 큰 도움이 됐던 거는 뭐 저희를 처음부터 채널 초기부터 꾸준하게 시청해 주신 분들과 함께 계속해서 이제 엉터리 리뷰를 올리는 다른 채널이 존재한다는 이유 때문에 아마 저희가 계속 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되지 않나, 아이러니하게. 물론 이제 그분들도 리뷰를 한지 하고 계신 분들도 나름 이제 다양한 정보를 가지고 리뷰를 하시죠. 하시는 거 잘 알고 있고, 뭐 저희들보다 훨씬 더 양질의 영상, 그 다음 더 많은 시간과 노력을 기울여서 한다는 걸 잘 알고 있습니다. 잘 알고 있는데, 저희가 기도하는 거는 뭐냐, 이 채널을 통해서 의도하는 바는 결국 그게 축구하든 뭐든 쉽게 말하면 상식의 회복이 아닌가. 상식의 회복. 그러니까 지금까지 일부 잘못 알려져 있는 거, 뭐 대표적으로 정사이즈 개념, 아니면 뭐 FG, AG, HG를 스터드라고 생각하는 경우, 그 다음에 뭐 FG를 인조구장에 테스트를 하고 그립성에 대한 평가를 한다라든가, 전혀 맞지 않는 설정, 그 다음에 캥거루 가죽의 관리상의 문제, 뭐 그 다음에 인조가죽과 그 다음에 니트와 이런 것들을 기본적으로 구분을 못한다라든지, 그 다음에 캥거루 가죽의 내국성 문제라든지, 그 다음에 캥거루 가죽의 늘어난 문제라든지, 뭐 온갖 문제들이 있죠. 그 다음에 뭐 사이즈 업다운에 대한 문제라든지, 뭐 하여간 이제 브랜드에 대한 뭐 기본적인 가치적인 평가 문제라든지, 뭐 여러가지 문제들이 사실은 저희가 다루는 주제였고, 저희가 한편으로서는 이제 일반 리뷰어들, 다른 저희 채널이 아닌 다른 리뷰어들과의 어떤 부분에서 이제 뭐 대립적 요소를 갖고 있는 부분, 그런 부분이라 볼 수 있고, 뭐 그렇지만 어쨌든 저희가 했던 거에서 이제 많은 분들이 시청을 해주시고, 사실 뭐 숫자, 구독자 5천이라는 숫자 자체는 제가 봤을 때는 축구화 자체로만 본다 그러면 적은 숫자라고는 아니라고 봐요. 그러니까 그게 왜 그러냐면, 사실 우리가 축구화를 사신을 때 저희 채널에 와서 보시는 분들처럼 축구화에 정말 관심과 그 다음에 애정과 이제 이런 걸 가지고 축구화를 대하고 구입을 하고 사용을 하고 하는 분들이 아니라고 하면 사실 저희 같은 채널을 보기가 쉽지가 않죠. 굳이 찾아볼 이유도 없고. 그러니까 제품에 대한 간략한 정보는 뭐 다른 저희 채널보다는 다른 채널이 월등히 잘하는 부분이니까. 어쨌든 이제 저희가 하는 내용의 상당 부분이 시청자분들이 보시기에는 전문적이라고 느끼실지 모르겠지만, 제가 떠드는 대부분의 내용, 그것도 시간이 뭐 40분, 50분, 1시간 이런 것들이 기본으로 떠들어지는 내용의 상당 부분은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 같이 기본 상식의 회복이었어요. 상식의 회복. 그러니까 그 상식의 회복의 가장 밑바탕은 뭐냐면 제품에 대한 기본 정보가 아니라
축구화라는 신발 자체가 갖고 있는 기본적인 특성, 그 다음에 축구화를 만들 때 구성되는 구성의 요소, 그 구성 요소들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 그 다음에 그 기존의 축구화가 만들 때 사용되는 소재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 이런 것들이고, 저희가 추구해왔던 거는 그런 것들에 대한 기본적인 것들, 사이즈와 관련된 문제는 어떤 문제든지 기본적으로 그런 관점에서 우리가 접근을 해서 얘기를 했다는 점이, 단순하게 어떤 제품이 나이키가 만들고 아디다스가 만들고 푸마가 만들었기 때문에 이런 새로운 테크놀로지를 나이키, 푸마, 아디다스에서 소개를 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무조건 좋다, 아니면 뛰어나다, 아니면 월등히 뭐 기능적이다, 그런 차원에 대한 뭐라 그럴까, 검증이라고 할까요, 일종의 그런 검증 과정을, 뭐 제가 실착을 하진 않지만 기본적으로만 보더라도 어떤 검증 과정을 거치면서 대중들이 흔히 알고 있는 축구화에 대한 상식을 비트는 그 작업을 오랫동안 해왔던 것 같습니다. 그게 뭐 저희 채널을 보시는 분들한테는 기본적으로 먹힌 부분도 있고, 근데 저는 이 흔히 말하는 이제 우리가 클리셰에 대한 비판인데, 클리셰 비판인과 동시에 상식을 비틀어서 제품을 온전하게 볼 수 있게, 제대로 볼 수 있고 제대로 이해할 수 있게 하도록 하는 작업을 쭉 해왔던 것 같고, 그 작업의 결과가 예를 들면 구독자로 나타난다든지 그렇게 보진 않아요. 그거는 뭐 저희가 하는 내용과는 상관없다고 보고, 저희가 느끼기에 저희 채널을 보시고 댓글을 다시고 저희들 의견에 공감하시는 분이 숫자가 얼마인지에 상관없이 그렇게 서로 공유를 할 수 있는 공통된 생각, 공감의 구조를 갖고 있다는 것 자체가 저희로서는 보람이라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뭐 향후에도 저희의 리뷰 방향이 뭐 전혀 뭐 달라지거나 변하진 않겠지만, 뭐 조금 더 그 풍요로운 영상, 풍부한 영상을 가지고 저희가 그동안 얘기했던 뭐 이런 부분들을 또 좀 더 다양한 시각에서 전달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앞으로 되면 좋기는 하겠다 하는 뭐 개인적인 바람을 갖고 있긴 한데, 그게 가능할지는 모르겠어요. 가능할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구독자가 5,000명까지 온 거 자체로 보면 뭐 개인적으로는 5,000이란 숫자보다 천단위, 10진법에서 뭐 이루어지는 어떤 뭐 10단위, 100단위, 1000단위로 이어지는 이런 어떤 구조에서 5,000, 뭐 만, 10만, 뭐 이런 것들이 갖고 있는 의미를 비춰보면, 나름 뭐, 뭐라 그래야 될까요? 뭐, 보람이라고 하긴 좀 그렇기는 한데요. 왜냐하면 뭐, 제 나름대로 여러 가지를 영상을 해서 올리는 것 자체가 이게 궁극적으로 타인을 위한 것인지 아니면 제 자신을 위한 것인지가 어떨 때는 헷갈릴 때도 있고, 뭐 이걸 통해서 얻고자 하는 것 자체가 뭐 있는 건 아니고 그냥 보고 싶은 사람들이 보고 생각을 해라 하는 차원에서 대부분 영상이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뭐 보람이라고 할지 모르겠죠. 어쨌든 봐주시는 분이 있다는 것 자체가 하나의 그 영상을 만드는 원동력이 되고 있고, 또 이제 그런 분들, 숫자가 많지는 않더라도, 뭐, 우리 이제 여성 구독자인 이현지 님도 그렇고, 우리 윤준도 그렇고, 뭐, 이영우 님도 그렇고, 매번 이제 들어오시는 분들이 계시죠. 이제 그런 분들. 또, 우리 이혜미 님도 계시고, 그러니까 제가 이름을 다 알 정도면 이제 늘 라이브에서 보시는 분들이니까, 이런 분들이 이제 뭐, 오랫동안, 주 같이 이 채널을 와주셨고, 최근에는 이제 우리 고등학생인 뭐 건이나 승모군 뭐 이런 친구들까지도 나이와 세대를 훨씬 뛰어넘어서 공통된 주, 축구하면 축구, 아니면 축구면 축구, 이런 하나의 주제를 가지고 공감하고 그 다음에 공유할 수 있는 것들을 실제로 우리가 라이브라든지 이걸 통해서 그 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재밌고 흥미로운 일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아시겠지만 뭐 제가 사실 이런 뭐 유튜브를 하는데 나이가 있진 않지만 그래도
소통을 하기 위해서 적절하게 세대 간의 격차를 줄일 수 있는 뭐 그런 것들이 필요하긴 한데, 저는 일단 그런 거를 사실 되게 우려를 했었어요 초반에. 왜냐하면 경력상 문제도 있고 이런 축구나 축구 관련된 리뷰를 하기에 그러한 충분한 자기 조건을 갖추고 있는 사람이냐 하는 부분, 그 다음에 또 나이가 좀 그래도 젊은 층이어야지 이게 어필하는데도 좋고, 저처럼 뭐 나이도 많은 사람들이 나와서 그것도 짧은 시간이 아니라 긴 시간에 걸쳐서 얘기를 하면 결국에는 뭐 소위 말하는 꼰대 틀, 습성 이런 것들이 그대로 묻어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가 좋은 영상을 만들거나 아니면 좋은 그런 걸 만들기, 프로그램을 콘텐츠를 만들기는 쉽지는 않을 거다 이렇게 봤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하고 싶은 걸 하는 측면, 그 이상을 벗어나기는 어렵다고 처음부터 생각을 하고 있었고, 사실 2년이 넘게 해오고 지금 시점에서 봐도 이제 그거는 사실은 저희 예상이 틀리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뭐 구독자나 시청자층을 확대하는 그 자체가 저희 목표는 아니지만, 어쨌든 자연스러운 저희 리뷰의 홍의 결과로서 나타나는 여러 가지들이 그렇게 축구와 리뷰 아니면 축구와 전체 시장에서 우리가 끼칠 수 있는,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인플루언스죠. 그러니까 인플루언스는 영향을 끼친다는 건데,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위치에 있지는 않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훨씬 자유롭고 뭐 자유롭게 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아마 이런 뭐 영상을 만들고 하는 큰 재미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 뭐 M2님도 그렇고 뭐 많은 분들이 계시죠. 지금 뭐 채팅이 들어오면 뭐 늘 와서 항상 몇 시간 동안이라도 봐주시는 분들도 계시고, 근데 그런 분들한테 오랫동안 봐주시고 하시던 분들한테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또 저희가 계속해서 이 채널을 해나가는 동안 더 다양한 사람들과 또 더 다양한 정보를 공유를 하고 정보와 지식 같은 것들을 공유할 수 있는, 공유하고 공감할 수 있는 채널이 될 수 있도록 더 열심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여간 지금까지 2년 넘게 또 구독자가 5천에 이르기까지 저희에게 격려의 말씀, 또 좋은 말씀, 응원의 말씀을 해주신 분들에게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 드리고, 더 다양한 콘텐츠로 계속해서 우리 구독자님, 시청자님들을 만날 수 있도록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서 감사하고, 다음에 또 다른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